네, 이제 오늘의 메인 컨텐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 DJMAX 시즌 6탑100 피규어가 왔어요. 오늘 정오쯤에 도착을 했고요. 레이싱 테마로 한그 컨셉의 시즌 6인데, 레더에서 이제 100등 안에 들면 주는 그 피규어인데, 오늘 그냥 왔고요. 커팅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뭐 택배 온 거니까 뭐 간단하게 별거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재밌게 하는 거지? 커팅식을?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요. 네, 시즌 6의 망이 피규어입니다. 망이 아크릴 피규어. 아, 근데 아크릴 피규어 이거 보니까 되게 두껍다. 두께가, 이거 어떻게 보이지? 이 두께가 요만해요. 겁나 두꺼운데? 여기 뒤에도, 요거는 받침대인데, 요거 받침대 두께도 엄청 두꺼워. 요만하다. 요 피규어가 옛날에 나왔던 그 디모랑 콜라보해서 나온 피규어거든요. DJMAX랑 디모랑 콜라보해서 나온 피규어인데 이거의 한두배 정도는 두꺼워요. 이 피규어의 두배 정도는 두꺼워요. 한번 뜯어봅시다. 조립도 해야죠, 이거. 안에 종이가 일단은 이게 뭐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네요, 좀. 이쁘다. 네, 마모씨 님께서 일러스트 작업을 해주신 그림이고, 이게 중요하지, 여기. 이거 봐봐요. 두께 엄청 두껍다니까? 얘랑 비교하면은 진짜 두 배? 엄청 두꺼워요. 그리고 이거 비닐을 벗겨야 되거든요. 아크릴 피규어 사면은 보호 비닐이 있잖아요. 그걸 뜯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작업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얘는 당연히 금방 뜯어지네. 이게 흠집 방지용으로 다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이렇게 약점을 하나씩 공략해줘야 돼요. 얘도 이렇게 뜯긴다, 비닐이. 아, 양면 다 떼야 된다고요? 뒤에도 있어? 뒤에는 약점이 없는데? 근데 벗겨지긴 하네. 아, 여기 있네. 약점이 여기 하나씩 있거든요. 이런데 다 뜯어줘야 돼. 여기도 뒤에도 있겠죠? 장착을 해봅시다, 이제. 잘안 들어가는데? 오. 아, 잘안 들어가는데요? 내가 못 끼우는 건가? 어우. 내가 못 끼우는 것 같은데? 딱 끼우다가 갈라질 것 같아. 됐다. 됐죠? 예, 네, 되게 이쁘네요. 디모 피규어랑 비교해 봅시다. 이 디모 피규어도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그 아크릴 피규어 나온 게 두께도 두 배로 늘고 크게 나오고 캐릭터도 이쁘니까 상대적으로 좀 멋이 없어 보인다, 디모 피규어가. 둘다잘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탑100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탑 100이라고 써 있죠. 레더 순위 100명 안에 들면은
상위 100명 안에 들면은 이런 피규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번에 시즌 7에도 레더 상위 100명 안에 들면은 이런 피규어를 준대요. 그래가지고 요번 시즌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가지고도 또 다음에도 이제 이런 영상 찍을 수 있게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되게 오랜만에 굿즈 언박싱 했는데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러면 이제 레더 할 맛이 나는 거지. 이렇게 굿즈 리뷰 언박싱 해봤고요. 다음 시즌 7탑100 피규어를 또 해보지 않을까, 다음에는.